어제는 그 비술산 비술산 대견사하고 비술산의 유가사하고 비술산의 또 용연사라고 있거든요. 다녀왔습니다. 비술산. 비술하면 떠오르는 뭐 그 단어나 떠오르는 뭐 이런 게 있나요? 비술. 비술하면 떠오르는 거. 뭐 없어요? 비술하면 그냥 닭볕을 이런 거 안 떠올라요? 술이니까 술. 술, 술. 비술하면 닭볕을 이런 거 안 떠오르나? 그렇게 연상이 안 되나요? 아, 안 돼. 아, 관계. 아, 여러분들과 나는 차이가 많군요. 저는 비술산을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비술산을 알아서 그 90년대에도 갔었어요. 이렇게. 왜 비술산을 그때부터 알았냐? 거기에 도성암이라는 참선하는 선방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도암에서 출가를 하다 보니까 수도암에서는 유독 이제 도량이 너무 좋다. 완벽한 도량이다. 이런 도량에 대한 찬탄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경북에 그때는 그냥 세계에서 말하는 줄 알았지 나중에 보니까 경북이더라고. 경북에서 제일 수행하기 좋은 도량 제일 도리암 도리사죠. 이제 지금 제2 성전 파괴사 성전암 제3 도성 이렇게 제1도리 제2성전 제3도성이란 얘기를 출가할 때부터 알았어. 들었으니까 가보고 싶잖아. 도성암이었든지 도리암이 도리사가 어떤지 성전암은 가보긴 했는데 성전암은 선방을 폐쇄한 선방을 안 하고 지금은 선방을 해요. 그 당시에는 선방을 안 하고 어떤 스님이 오래 살았다 살고 있다 뭐 그렇게 여기 성전암 또 성철 스님께서 10년 동안 여기서 철조망 쳐놓고 두문불출 장자부라 하신 그런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도성암이 비술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본래 3대 도량이 더 좋은데 수도암은 네 번째야 제4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냥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은 여긴갑다. 그래서 수도암이 네 번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상도 지역이고 제가 전라도 가면 제일 태구인가요? 제일 태구. 제일 운문이던가? 제일 운문. 제일 운문? 네. 운문이 제일인 건가요? 금강서 북마하연 남운문화. 조문암으로 출가했어요. 자기가 출가했다고? 자기가 출가했다고? 나도 바꿔야겠다. 제일 수도. 운문암이 좋기로는 유명하죠. 네. 북마하연, 금강마하연, 네. 남운문암. 네네, 저도 그렇게 말할게 앞으로. 운문암하고 태고하고 또 어디지 하나 더? 올명암, 부암. 올명암, 네. 이 세 군데. 전라도에서는 그쪽으로 최고로 치고 경상도 여기를 최고로 치고. 그래 가보면 진짜 도량이 너무 너무 좋아요. 운문암도 너무 좋고요. 태고 하면 내가 항상 태고사를 아직 안 가봤었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스님도 안 가. 아니 태고사는 그게 버스가 못 올라가니까 가보고 싶어도 뭐 예전에는 뭐 왜 못 갔는지는 이상하게 그쪽엔 잘 안 가가지고 근데 험하다는 얘기 들었는데 운전해서 올라가기가 험하다는 얘기 들었고 그래도 다 불쌍하고 했던데. 네. 아니 저기 월명암이 걸어서 올라가요. 월 여전히 월명암도 아직 안 가봤어요. 월명암도 변산반도의 월명암. 월명 그 순 월명 스님 스님인가? 월명 거 거사 예전에 그 월명 부용 거사 아들 뭐 이렇게 월명 아들이 월명이고 딸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월명암도 굉장히 유명한데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본 그 도량입니다. 어쨌든. 비술산이 그렇게 해서 일찍부터 들었다. 비술이라는 게 비슈누랑 비슷하다. 비슈뉴 비슐 이렇게
비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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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들이 비슈뉴 들어봤나? 비슈뉴? 비슈뉴? 그러면 시바는 들어봤겠지. 시바. 시바신. 시바신. 시바. 우리나라에서는 시바 하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브라우만. 브라우만. 인도의 힌두교는 나름 이렇게 참 뭐랄까요, 좀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 논리도 굉장히 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인도에는 모든 걸 다 신격화하고 신으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힌두는 그 중에 이제 모든 걸 창조하는 신이 브라우만, 만든 뭐 여호와처럼 창조했다, 뭐 7일 만에 만들었다, 뭐 이런 것처럼. 브라우만도 창조설화가 있어요. 세상을 다 만든 거야, 브라우만. 어떤 만든 에너지, 빅뱅 같은 에너지를 브라우만이라 할 수도 있겠죠. 생성하는, 생성, 새로 만드는 거. 비슈뉴라는 것은 유지, 생성한 걸 유지하는 거. 성주 개공할 때 성은 브라우만, 주는 이제 비슈뉴.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번영하고 더 성장하거나 약간 줄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유지하는 에너지, 유지하는 에너지를 비슈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바는 파괴 에너지, 파멸, 파괴, 소멸, 소멸돼가는, 파괴되는 건 다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점점 소멸을 늙어가고, 이게 이제 쇠하는 에너지, 이제 금수의 에너지, 브라우만은 목의 에너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에너지 중에, 세 개의 에너지 중에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파괴되고. 여러분이, 나는 세 개의 신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나요? 비슈뉴. 브라우만. 여기는 시바가 없네. 우리나라에서는 파괴, 이게 죽음, 파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소멸되기 싫고 죽기 싫고 늙어가기 싫잖아 이게. 그런데 인도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신이 시바신이야. 시바신이 제일 인기 있어요. 이게 이제 사고 논리가 좀 다른 거예요. 인도에는 거지들이, 그 우리나라는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다 이러면 인생이 패망하고 완전 꼴불견이고 인생 끝났다, 끝장이다 하면서 저 아래로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 실패, 큰 실패를 겪고. 근데 인도에서는 거지다, 거지들이 당당한 나라 인도. 우리나라는 거지가 그 삶의 의미를, 눈빛이 없어, 눈빛이. 인도에서는 거지가 눈빛이 형형해. 거지가 눈빛 맑아, 깨끗해. 아직 정신이 차려져 있어. 왜냐하면 거지도 철학이 있어서. 인도에는 거지가 그 돈 받는 것도, 구걸하는 것도 당당해. 나는 복전이야, 복전. 거지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한테 보시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전이 되어줄게요. 복전이라는 게 복받이잖아요. 공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짓겠어요?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통구가 있어야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방법이에요. 저한테 돈 내세요. 돈 내, 그러면 복전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쌓여요. 저한테 돈을 내세요. 이렇게 그거를 당당하게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네 복이, 네가 짓는 거지. 뭐 내가 일부러 굳이 한 푼 줍시오 이러겠냐고. 복은 스스로 짓는 거다 하고 복전이라고 생각. 얼마나 당당해. 그래서 인도의 거지든 눈빛이 맑다, 깨끗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도 가만 보면 사고가 참 많이 다르다. 우리는 거짓골을 하고 났다면 인생이 망한 건데. 그래서 인도인들은 소멸되어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교가 이제 일찍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교는 소멸되어지는, 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고성제에 대해서. 세상은 고통이다 라면서 고통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통에 직면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고통을 일부러 회피를 해. 내 시험에 떨어졌어.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어. 죽겠네.
나도 힘들고 우리 아들도 힘들지만 절에 나오려니 미안, 좀 얼굴이 낯이 좀 미안해, 괜히 막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복잡해. 아휴. 그러니까 떨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이 먹고 그 나이 드신 사람이 절에 나오는 걸 힘들어한다니까요. 그 피해 주는 것 같다면서. 내가 그 괜히 쓸모없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듯한 이런 느낌을 갖는가 봐요.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벌써 우리는 이 소멸되어 가는 소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늙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도의 모든 것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바신을 더 좋아한다. 이게 무서워서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소멸하고 파멸하고 막 그렇게 뭐 때리고 뭐 없애고 하는 거잖아. 이게 최소한의 이건순 피하자. 우리는 이제 번영하고 그럴 때는 쉬슈뉴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더 그러니까 유지되고 이 정도면 유지되면 더 좋잖아요. 유지되니까 더 좋아. 그런데 너무 무서우면 너무 무서운 사이가 되면 시바신이 더 좋을 수 있죠. 판멸 제발 저 죽더라도 좀 좋은 데 가서 이제 제대로 좀 행복하게 죽게 해주세요. 죽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곳. 제가 이렇게 온몸이 찢겨서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죽더라도 그냥 자는 잠에 그냥 죽게 뭐 이런 것처럼 죽음에 대한 소원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너무 위험한 사회가 되면 치안이 안 좋으면 소멸에 대한 이런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시바신인 이렇게 그 지금 인도 사회가 그렇게 뭐 전쟁과 공포의 시대는 아니니까요. 가만 보면 이들은 소멸에 대한 생각, 실패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바신을 좋아하는 인도인들의 사고를 좀 배우는 것도 우리들도 이 소멸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심리적으로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를 잘 이해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져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아플 수 있다, 또 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승리, 성장, 뭐가 더 많아지고 커지고 이기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집착, 이런 것에 갈망, 이런 것이 그걸 보고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현실은 이런 일이 잘 안 승리보다는 승리를 원한다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좋아하잖아. 나머지는 1명한테 다 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승리해내기가 어렵거든요. 승부욕이 약한 이런 제가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또 뭐 이렇게 그 고스톱이나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위바위보조차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요? 맨날 지니까. 맨날 지니까.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 보면 운동해도 맨날 저. 그래서 아예 운동을 하지 않아. 맨날 지니까.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야구하고 달리기 진짜 싫은 건 몸이 무거워서도 싫어했지만 하면 맨날 지니까 맨날 저 이상하게 그래. 근데 승리에 대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고통은 더 배가 되죠. 근데 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아플 수 있지.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이 명상 중에 주급 명상이 마음을 제일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명상 중에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소원이 있는데요. 좀 100억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 우리 아들 합격 좀 이렇게 부처님 좀 아파트 분양 좀 제대로 좀 잘하게 부처님 뭐 좀 하게 땅 좀 더 사게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해. 근데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소멸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명상이니까 뭐 어때요?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명상한다고 해서 나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눈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귀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점점 못 걷게 되고 점점 나중에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근육이 다 빠지고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점점 모든 것이 다 재산이 다 줄어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눈물도 날 수 있지만 신기하게 정화가 돼요. 정말 생명이 펼쳐지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성장하고 커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서 거꾸로 반대로 생명을 거두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정화작용이 일어난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마음이 더 평온을 또 얻게 돼요. 그래서 비술사는 비슈뉴 얘기하다 보니까 시바신 힌두의 사람들이 시바를 좋아해가지고 시바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날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했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날씨가 울산은 하루 종일 이슬비 내리는 부슬부슬 비 내는 모양이었다 그러고요. 근데 조금만 올라가니까 저 청도만 올라가도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비술산에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는데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그 정상에는 비가 오고 이제 밑에는 안 오고 우리가 이제 밑에로도 주로 밑으로도 다녔지만 정상에 꼭대기도 올라갔는데 대견사가 본래 크게 보고 크게 느끼고 크게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큰 거 하려니까 이거 힘든 거야. 이게 큰 거 하려니까 올라갈 때도 일요일이라서 이제 참꽃 그 기간이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을 기다려야 돼. 우리가 9시도 안 돼 도착했는데 그 버스는 11시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돼. 이거 너무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소재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비술사는 좀 여러 번 가봐서 알아. 그래서 데리고 소재사를 가가지고 소재사가 또 옛날에는 무슨 무속처럼 좀 어둡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은 가보면 깔끔하게 정리도 잘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공원 안에 휴양림 안에 이렇게 포함돼서 그러기도 하고 또 예전보다 여기가 훨씬 더 유명한 데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발걸음이 오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 귀신 나오는 절인가 할 정도로 막 그랬는데 지금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저한테도 인사하고 신도들한테도 인사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도량도 깨끗하게 잘 가꾸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았어요 하고 이제 거기서는 걸어 올라갈 사람 2시간을 기다리려니까 뭐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제가 욕심이 없었으면 그냥 소재사에서 우리 2시간, 1시간 동안 10시 반까지 기도할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바람에 걸어 올라가자. 야, 저 걸어 올라갈게요. 같이 갈 사람. 같이 따라와. 같이 갈 사람. 꼬심을 당해가지고 걸어갈 사람. 그래가지고 한 11명, 20명 가까이 이런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한 2km 정도 걸어 올라가고 2km 한 3km 정도 걸어 올라가거든요. 그 산을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 그 덕상 스님도 이렇게 산에 좀 산에서 얼마나 산을 잘 타시는지 뭐 사람들이 다 다람쥐 다람쥐 이러면서 아주 그 호랑이처럼 콕콕콕콕 올라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좋았죠. 그 올라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근데 중턱에 올라가면 갈수록 안개가 자욱하고 비도 살짝 내리는 것 같고 등등 이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구나. 대견사는 앞이 안 보이면 대견사가 아니라 사견사야. 완전 죽어. 거기는 근데 산이 높으니까요. 바람도 거기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좌청룡 500호를 쏴주는 도량이 아니거든요. 높은 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또 안개가 아주 밑에는 이제 밑에서 볼 때는 구름이지만 그 위에서는 안개가 가득해가지고 한치 앞이 보이질 않아요. 또 거기 대기연자 가니까 법당에 또 법회는 왜 이렇게 긴지, 들어가 안에 들어가서 참배하기가 어려웠어. 이미 법 신도들이 가득해가지고 거기 법회를 따로 보는가 봐요. 얼마나 법회를 열심히 잘 보는지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로 기도할 때도 없고 법당 말고는 넓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라면, 컵라면 누가 사줘서 컵라면도 먹고 그래. 그 컵라면도 말고 가래떡도 팔더라고. 가래떡 세 줄인데 이만한 거 세 줄인데 3,000원이나 돼. 우리는 그냥 주는데 그래서 아 거기서 이제 그 컵라면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니까 이제 그 빨리 도착한 거예요. 이제 10시 조금 넘으니까 바로 도착하게 됐어. 다른 사람들은 10시 50분 차 타고 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1시간 이상 벌벌벌 떨면서 이제 기다렸죠. 먼저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춥잖아. 그래서 우리 그 넘어 유가사가 또 산 넘어 내려가기만 하면 또 유가사예요. 세 번만 튀면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덕상 스님한테, 우리 팀이 이제 먼저 올라온 팀이 있고 뒤에 셔틀 팀이 있으니까 먼저 올라온 팀은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스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유가사로 넘어가게. 스님이 약간 반대했어. 거기 지금 볼 게 없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볼 게 없다라고 이렇게. 그래도 스님 그 올라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서 내려가게, 유가사로 내려가게 했는데요. 그 해가 봐야 한 3-4km밖에 안 되는데 다들 뭐 봉중암보다 더 힘들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봉중암 내려가는 게 절벽이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그래 발이 푹푹 빠졌는가 봐요. 나중에 신발들이 보면 뭐 다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진흙이라가지고 내려가기가. 에 그러면 절벽은 아니었네요? 아니 돌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흙이니까. 아, 미끄럽겠다. 네, 그러면. 가다가 어디 슬라이딩하고 막 사람들이 온다.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먼저 간 사람 고생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는 다들 아 괜히 올라왔네 할 정도로 별로 볼 게 없었고 좀 감동도 별로 없고 고생만 잔뜩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유가사는 너무 좋았습니다. 유가사는 도량 정정무하의 삼보철룡강차지. 우리 천수경 하다 보면 이 구절 나오면 너무 좋아. 여러분들 뜻을 생각하면 천수경 너무 좋습니다. 도량이 정정해서 무하에 이제 얘는 이제 더러울 여자예요. 더 이상 더러울 게 없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도량이 정정하고 더러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도량정정 무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수경 할 때 도량정정 무하에 오면 아주 맑고 깨끗한 걸 상상을 하세요. 또 염불을 하니까 신부 나무라다라다라 이 염불을 탁 하니까 이 신묘장구 대단한 의미가 그거거든요. 신묘장구 대단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원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의식에서의 신묘장구 대단한 이는 이것은 맑은 물을 향탕수를 뿌리는 거예요. 감로수를 뿌리는 거예요. 또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그래서 이 곳이 더러운 곳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서 이곳을 이 아주 맑고 향기로운 곳으로 변경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를 하고 나니까 맑아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죠. 옷구슬보다 더 맑고 깨끗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끝나면 도량청정 무하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량청정 무하해 하니까 삼보와 철룡이 강차지 이곳에 내리는 거예요. 삼보 철룡은 더러운 곳에 안 내리거든요. 특히 신중은 깨끗한 걸 좋아해요. 부처님 불보살님들은 더럽고 깨끗한 걸 생각지 않지만 신중들은 말끔하고 깨끗한. 그래 신중 기도할 때 여러분들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관세음 기도할 때는 고기 많이 드세요. 관음 기도할 때는 별로 그런 거 따지지 않는데 산신기도, 뭐 용왕기도, 신중기도 이런 거는
오신 채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몸을 제게 아주 깨끗하게 목욕 제게 딱 하고 향수도 진한 향기 뿌리지 않고 침향 향기 다 이렇게 은은하게 그런 향기를 몸에 뿌리고 와가지고 참 이제 그 입에서 파 냄새 안 나고 마늘 냄새 안 나고 이렇게 뭐 고기 냄새 안 나고 이렇게 해서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신중기도가 그래도 통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관음기도는 술 마시고 와도 아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그렇게 해도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삼보와 철룡이 강철 도량청정이 무하야하니까 해서 무하야하니까 삼보와 철룡이 이곳에 내린다. 강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신할 때 강림한다. 강차지 이곳에 내린다. 그래서 아금지성 묘지는 원사자비입니다. 내가 지금 묘한 진을 외우니 원컨대 우리를 가호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일쇄 동방 결도량 일쪽 한번 일쇄 한 번으로 턱 쇠는 뿌릴 쇠자거든요. 동쪽에 물을 탁 뿌리니 동쪽에 도량이 결도를 깨끗해지고 남쪽에 남방 이세 남방 득청량 남쪽에 탁 뿌리니까 청량해지고 삼세 서방 구정도 서방에 탁 뿌리니까 서방의 정토가 딱 구현이 되고 북방에 탁 정정되니까 사세 북방 영안강 모두 다 평안하게 딱 해진다 라는 그런. 그래서 이 천주경이 참 훌륭한데 그 중에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제일이지만 그 이후에 바로 독송되어지는 이렇게 도량청정부하에부터 1세 동방 2세 남방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독송할 때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아 이게 신묘장구 대단을 하고 나니까 1세 동방 2세 남방 3세 이렇게 하고 도량청정부하에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마음속에 담으면 이 천수경이 훨씬 더 그죠. 그래서 유가사에 가니까 새로 불사를 탁 축대를 얼마나 또 잘 쌓는지 그 비술산이 돌산이거든요. 너덜지대가 곳곳에 너덜지대가 너덜지대라는 게 요만한 바위가 자갈처럼 막 깔려 있다는 걸 너덜지대라고 그래. 그렇게 너덜지대가 많은 그런 이제 비술산인데 그래서 그런지 축대들이 척척척척척 유가사는 좀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축대들을 많이 쌓고 도량을 새로 법당들을 많이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량이 예전보다 깔끔하고 구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용현사가니까 이제 유가사는 새로 불사를 많이 해서 이제 약간 세절 같은 이미지도 있고 또 축대가 많으니까 좋기도 하지만 좀 장벽 같은 게 느껴져요. 축대가 또 떡대처럼 막 크고 높고 뭐 이렇게 법당도 새 법당 딱 이렇게 있고 이러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좀 그런데 정감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 용현사 가면 옛날 축대 그대로 옛날 길 그대로 길도 별로 안 고쳤어. 길도 이제 요즘에는 길도 이제 그 계단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구조가 좀 이렇게 아주 착착착착 맞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 그 기대 정멸 보고 올라가는데도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도량도 별로 고치지 않고 나무들이 또 얼마나 큰지 유가사에서는 이제 새로 그 축대 다 쌓고 하니까 도량 나엔 도량 안에 나무가 별로 없어.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용현사 가니까 용현사는 좀 지대가 낮거든요. 낮은데 이렇게 물량도 풍부하고 산 또 나무도 큼직하고 도량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렇게 용현사 가니까 멋있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풍류가 느껴진다. 진짜 여기에서는 예술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용현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용현사 주지 스님은 감각이 예술적 감각이 좀 되게 있겠구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일중부터 도량의 곳곳이 참 아름다운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장전이라고 또 이렇게 가면 그 도량 내 이제 계곡을 하나 건너서 가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 지장전 옆에 새로 용왕 그 상을 모셨는데 아유 용왕님은 또 이렇게 잘생기지 멋있는 할아버지 아이고 완전 멋있는 할아버지
브루스 리스보다 더 멋있겠다. 이렇게 그 용왕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정말 멋있고 좋았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벌써 소재사, 대견사, 유가사 그렇게 가니까 이제 다들 기진맥진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아마 차에서 안 내린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 그렇게 좋은 도량을 좋았습니다. 그래서 순례는 항상 참 좋아요. 간혹 제가 좀 모험들을 해대서 이제 뭐 다시는 안 따라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살에 한 번씩 걸어가고 그러는데 그 곳곳에 많이 걸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성공한 경우도 있었죠. 잘 걸어가지고 저 어디요 그 월악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월악산 그 덕주사 위로 쭉 올라가는 거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올라가면 미륵불이 막 어우 굉장히 한 10m 넘는 미륵불이 탁 있어가지고 거기는 다들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도 한 40~50분 올라가야 돼. 고바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는 다 죽는다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또 해남 대흥사 뒤에 여기는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많았습니다. 거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거기 또 비 온 다음 날이고 막 그래가지고 미끄럽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대견사는 아, 간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해드리시는지 다행히 이 선발부대 한 15명인가 먼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제 중간에 연락을 계속 했어. 그랬더니 스님이 힘들다고 질퍽질퍽하고 울었다고 야 여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스님 그럼 돌아오세요 했더니 아니 우리는 벌써 많이 내버려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계속 가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작았겠죠. 작았겠어요. 깨달았어요.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먼저 보내고 이 나머지 셔틀팀들은 네 우리 그냥 셔틀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께서 먼저 와 계시더라고. 거기가 더 빠르긴 빠른 거예요. 우리는 셔틀 다 모여야죠. 또 거기서 버스로 이동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행이지만 어쨌든 뭐 넘어간 사람들은 훌륭한 추억이겠거니 혼자 이제 그냥 정신승리하고 네 저는 대견사에서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올해 대견사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보면 다른 분들도 대견사 올라가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지 않았나 많이 기다렸잖아요. 많이 기다려가지고 올라갔더니 안개만 자욱하고 황룡사 우리 순례는 뭐 희노애락이 있지만 대체로 제가 갈 때마다 10번을 가면 거의 10번이었는데 10번을 가면 거의 10번 완벽한 순례다. 야 너무 좋다.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들어올 때 돌아올 때 야 포근하고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미안하더라고. 그 대견사의 날씨가 괜찮았으면 좀 괜찮았는데요. 다음 달 또 이제 5월 21일인가 또 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항상 순례는 저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황룡사 2007년, 8년 이때부터 거의 매월 순례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매월마다 순례 다니니까 저도 이제 자기 성장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황룡사 신도들이 그 명산 대찰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어제는 비술산 가서 비술산에 있는 거기 정성청랑이라고 거기는 산신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 그 보통 뭐 지리산도 산신 이름 따로 없는데 오대산도 뭐 따로 없는데 그 운문산 대둔산에는 뭐 따로 산신 이름이 있나요, 선생님? 저는 운문암에 살았는데. 그 운문암이 대둔산이잖아. 아니요, 대둔산 아니에요. 백암산. 백암산. 백암산? 그 산 연결 하여간에 거기 산신 따로 이름 있나요? 그게 없죠. 혹시 산신 아는 곳이에요? 선빵이잖아요.
그래도 수도암에도 산신 없어요. 수도암 산신 없어요. 예. 하여간 산신이 따로 이렇게 다른데 이름이 잘 없는데 여기는 비술산에는 정성천왕이라는 산신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 그리고 이 산신이 원력이 있었어요. 원력이 가석불 시대부터 그 원력을 세웠어요. 무슨 원력을 세웠냐면 이 비술산에 성인이 천명이 나지 않으면 자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자신은 결코 뭐 이렇게 이 산을 떠나지 않겠다 등의 이런 서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스님이 도성 스님, 도성 스님, 관기 스님, 뭐 이제 이런 삼국유사 이런 스님 등등이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도성 스님이 그 계시면서 도성 스님이 거기서 이제 그 도성암이라고 지금 있거든요. 거기 바위 밑에서 탁 수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깨우게 나중에 이렇게 열반에 열반한 건 아닌데 사라졌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방광이 딱 일더니 바위가 콩하니 터지면서 이상하게 그날부터 스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관기 스님이라고 도반 스님인데 그 스님도 얼마 안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타난 게 1500년이 지나가지고 황룡사에 오셔가지고 우리 도성 스님 이제 기도해 주시는 도성 스님으로 딱 황룡사에 오신 게 아닌가. 이제 도성 스님의 전생에 저 이렇게 비술산 유가사 도성암에서 수행을 하셔서 황룡사에 오셔서 기도를 딱 해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도성 스님 같이 원력 있으시고 기도 열심히 잘 해주시는 분 잘 없어요. 주지 스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도성 스님 만나는 것도 큰 복이고 우리 떡상 스님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큰 복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 같은 스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 보물 같은 우리 거사님, 보살님, 보살님, 보살님 아유 전부 다 전부 다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